한국 대표 액션 장인이죠. 장혁 씨. 최근 26년 만에 홀로서기에 도전했다고요. 이제 처음 이제 계속 같이 있었던 회사에서 작년에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서. 원래 저기 사이드업 또 장혁이었고 그랬는데 아 26년 만에. 네네네. 이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기획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고 맞아 맞아 또 같이 또 작품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있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혼자 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.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? 네네. 혼자 와야죠. 그러니까. 자차를 가지고 혼자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MBC를 잘 못 찾아서 MBC 뭘로 가셨다고. 아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. 되게 헷갈려요. 그러니까. 헷갈려요. 이게 내부 헷갈려. MBC 뭘 쪽에 이제.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출연 협상을 직접 한다는 게 사실 좀 쉽진 않거든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. 내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극한 눈빛으로 하면은 그래도 더 올려줄 것 같아. 진짜 사실 너무 그런 거 아니지 않나? 톤도 너무 좋으니까 그 5만 더 주세요. 뭐 이렇게 막 깔아도. 뭐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아, 네. 약간 끌죠. 그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긴데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예능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섭섭치 않게 얘기가 잘 됐어요? 섭섭하지. 아니, 섭섭하지. 지금 눈빛이 섭섭한 눈빛이시죠. 아니 제가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출연 결정을 하시고 한 달 반 가까이 출연료 얘기를 안 하셨대요. 맞아요. 많이 섭섭해서. 섭섭한 상태구나. 아, 이거는 그냥. 섭섭 어쩐다. 미안한 얘기인데 그냥 마실라 왔다고 생각하고. 진짜 라디오스타가 그래, 그런 그냥.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왔을 때도 되게 편안했었으니까. 굉장히 좀 편하네요, 여기 나오면. 심지어 최근 가족들에게서도 홀로 서기를 했다고요?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재작년인가 2년 전에 영화 때문에 그 뉴욕을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영어도 영어지만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펼쳐주고 그렇게 하고 싶죠.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곧바로 한 달 뒤에 그다음 이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저기 아이들 때문에 이제 가고 이렇게 이제 혼자 근데 확실히 요즘에 그냥 이제 운전하다가 딱 보면은 새들이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. 나무에 이제 새가 이렇게 새들이 움직이는 문제가 없어요. 관심 없는 문제. 새가 이렇게 딱 해서 가지 위에 앉다가 봤는데 제가 왜 되게 익숙해 보이더라고요. 너무 친근감 있고. 네. 혼자 있은 지 얼마 됐어요? 이제 1년 하고 반 정도 됐네요. 밥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럼 뭐 자기가 이제 사 먹고 아니면 그런 거 하고. 밀키트가 있죠. 밀키트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진짜 이 마켓에 가면은 아 정말 잘 돼 있다. 그래. 예전에는 그게 시선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게 잘 들어오고 몇 시부터는 또 한 30%까지 세일이 돼요. 저녁에 가면. 네. 아, 이제 전국 다 됐네. 세 삶을 사시네 거의. 시각이 다 됐어. 예전에 이렇게 직선을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넓어졌고. 이런. 새도 보이고. 한번더 보죠. 믿어보고. 아니 그러니까 매니저가 없어지고 나서 말수가 많이 늘었네. 아니요. 옛날에는 뭐 잘 얘기 안 했거든. 근데 이제 뭐 설명을 많이 하네.